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해 이제 설명회를 사실 진행을 하는데, 매해 떨립니다. 매해 떨리고요. 매해 새로운 분들을 뵙다 보니까, 직업이 강사이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늘 만나는 직업이지만, 이 설명회 때만큼은 아직 제 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친분이 없기 때문에 다소 저도 좀 사실 경직이 돼 있고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잘하나 보자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분위기가 조금 딱딱할 순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강으로 만나 뵙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 임용해서 유아교과를 맡고 있는 하지혜라고 합니다. 네, 호응해 주셔도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아마 지금 여기에 걸음하셔서 앉으신 분들은 절실함이 더 크셔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유아 임용의 강사직으로 들어온 지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은 한 6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전략 노트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걸음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저희가 교재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이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로도 또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인스타를 통해서 알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저희 강의의 특징이라든가 저희가 홍보하는 어떤 나름의 이 특징이 뭐냐면 크게 사실 좀 떠벌리거나 그렇게 저희가 이 활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오신 분들, 그래서 조금 끈적끈적합니다. 관계들이 다들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데 그 이유가 사실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이런 선생님들을 뭐 모든 강사들이 다들 그러하겠으나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력하고 성실한 이 면들을 선생님들의 이런 미래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들어왔던 건 처음부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카웃 제의도 그렇게 해서 들어왔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적중 영상을 따로 만든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적중 영상도 만들고 이런저런 저를 선생님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싶어서 올해는 이제 적중 영상도 아마 제작이 되어서 선생님들에게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지금 저희 임용고시라는 것이 하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노량진에서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든 이 시험판에 오신 분들은 1년을 넘게 있으시면 안 돼요. 왜? 스스로가 정한 시간은 이걸 내가 내년에 붙어야지, 내후년엔 붙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험을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량진은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내가 사랑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할수 있는 병설유치원 교사가 되고 빨리 도망가서 빨리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안 되겠다. 올해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적중했고 그래서 득점으로 다 이어졌는지를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좀 믿고 빨리 오셔서 빨리 합격하고 벗어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설명회 준비도 했고요. 그리고 적중 자료도 막 만들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약을 파는 약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말이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료를 드릴 것이고 확실하게 준비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던 적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우리 엄마가 내 체질을 좀 개선해주거나 내 몸을 좀 변화시켜보겠다고 한약을 한 번은 해줘 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그런 노력을 했었고 내가 그렇게 살 빼고자 노력을 했지만 내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봤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와!
이런 분들은 좀 합격을 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강사의 몫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분들께서, 물론 정말 우리가 모두, 이게 일이니까요. 제 일이니까 저는 열심히 제 일을 합니다. 제 일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열심히 방향을 잡아드리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강사의 몫은 사실 80이에요. 어떠한 강사도 그 80은 다 해줄 수 있어요. 사실 다 해줄 수 있지만 20은 여러분들의 의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헬스 트레이너 그러죠. 저랑 하시면 고객님, 회원님 무조건 살 빼실 수 있어요. 이 약 드시면 무조건 체질 개선돼요. 그렇지만 다이어트는 요요가 오고 중간에 한 달은 잘할 수 있지만 한 달 이후부터는 흔들리는 게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 짧게는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강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그 20, 자기 의지를 다질 수 있을 만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줘야 돼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나 할 수 있겠다. 강사님이 물론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시니까 내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 합니다. 네, 저희의 강의의 특징과 자료의 특징은 지금 이 사실은 이 말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 노트라는 자료가 생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전략 노트와 함께 구조화해 드릴 수 있는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네, 생겨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의 특징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래서 단기, 한번 잠깐 볼까요? 단기 합격을 위한 하수의 유아임용이라고 되어 있죠. 오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목표를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3년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표를 2년 했어, 그러면 시간은 더 어떻게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 있잖아, 올해 죽을 힘을 다해서 합격할 거야, 미친 듯이 합격할 거야 라고 하면 1년 안에 혹은 1년 반 안에 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오늘부터 설정하십시오. 네, 그럼 저희는 10개월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서요, 간단하게, 요건 사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2024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자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졸업반, 그쵸?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4학년이 되거나 혹은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졸업반을 앞두시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든 응시할 수가 있겠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자, 임용시험의 전형은 뭐 다른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이런 시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의 시험 또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 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좀 특징이 다르죠. 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교시로 진행이 돼요. 그러나 특징은 하나, 둘, 두 가지로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냐,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험은 범위는 사실 같아요. 범위는 같은데 묻는 게 다르죠. 답안지의 양식이라던가 그리고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교직논술의 경우에는 문항을, 대략적으로 큰 문항을 다섯 가지를 주고 소문항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 작은 답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총 득점은 15점을 득점해야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5점은 이 글의 구조라던가 뭐 맞춤법이라던가 그러한 것들로 저희가 주는 배점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써서 획득하는 점수는 15점 정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80의 배점이지만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좀 길게 늘렸어야 되는 서술형의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는, 그래서 둘 다는 뭐다?
범위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사 시험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미리 취득해 놓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드리고요. 그럼 뒤로 넘어가면 2차의 경우에는 면접과 시련이 있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 또한 어디와 다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들 초반에 2차 시험을 언제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은 1차를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원했던 지역교육청으로 가셔서 시험 공고문을 통해서 2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전에 같이 언급을 드린 사항이고요. 네, 요 부분들 또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선생님들 가이드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배포가 되어 있는 그 커리큘럼 안에는 논술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그 교직 논술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틀을 만들고 기출을 분석하는 것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촬영해서 올려드리면서 비용을 뭐 20을 받고 더 받고 하면 그거는 제 성격상도 잘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강사가 그만한 부분들을 또 해서 촬영해서 선생님들에게 드릴 그런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논술의 경우는요. 초반부터 쓸 수가 없어요. 써서도 안 돼요. 왜냐면요. 그냥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논술을 쓰는 건 철근을 안 받고 그냥 시멘트를 바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부가 돼야만 논술은 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틀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합격자분들에게 가서 보시면 결론도 잘 못 썼고 서론도 잘 못 썼는데 나 20점 맞았어 라고 하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길게 늘려서 쓰는 서술형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형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논하자면 그냥 그걸 하나 더 붙여서 답을 적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논술 교과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열어드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 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논술 특강 형태처럼 열어서요. 선생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것이 어떤 틀로 써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해드리는 특강을 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연간 패키지든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선 기출을 분석해 놓은 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이 친절하게 선생님들에게 이거 서론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지문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왜 기출 분석했던 그 툴처럼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논술 출제되었던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선생님들 우리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뭐다? 다 사실은 개념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 틀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저희 논술 강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 굉장히 잘 써서 오셨어요. 왜? 서술 연습을 이렇게나 했는데 서술 노트로도 연습을 했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논술 수준으로 다 서술하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따로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 때 논술 문제를 받아보면 굉장히 잘 쓰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틀이 있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론 결론이라는 틀은 이미 논제만 파악을 하고 나면 그냥 그 틀 안에다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뭐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해보겠다라는 것을 서론에 쓰면 되는 것이고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동의 권리 및 교사의 뭐 이런 부모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서 응집력 있는 내가 글을 썼다라는 그냥
흔적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감 갖지 마시고 기본 공부만 열심히 해두자. 그리고 문제풀이가 다 논술 문제예요, 거의. 그래서 그것들만 잘 필사하시고 잘 쓰시는 연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핫쌤이 드리는 그 틀에 맞춰서 서론 결론만 잘 연습하자. 라는 거. 그래서 글을 쓰시고서 그 연습은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출제되었던 논술 문제들을 저희가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게 강사 답안이지. 강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 수강생분들이 쓰신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글들을 모범 답안으로 드리면 그걸 똑같이 필사해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번 글을 써봤다 하시면 용기 있는 분들은 논술 게시판에 올리세요. 제 글을 좀 봐주십시오 하고 올리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첨삭을 드릴 수 있거나 혹은 또 저희 연구원들 또 혹은 또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이런 부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첨삭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논술은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라는 말은 진행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커리큘럼에는 논술은 없고요. 특강으로 이제 논술을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자료들을 모아서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시험 전형에 대한 간단한 언급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이냐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강의의 형태라던가 교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아이고, 예쁘죠? 네. 저희가, 제가 꽃걸음 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제가 사장이에요. 네, 제가 세웠으니까. 제가 세우고, 그리고 교원 임용을 준비했고, 교원 임용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사랑하는 분들을 연구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또한 선생님들처럼, 유아 임용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었고, 저와 또 좋은 인연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저는 예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예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본인이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캐릭터들을 왜 만들게 됐냐면, 좀 사실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할 때에 늘 딱딱한 종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공부하는 기간을 만약에 한 4단계, 5단계로 나누었을 때 이 단계들을, 구획들을 함께 뭔가 같이 원동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캐릭터를, 지금은 사실 저희 이 캐릭터를 개발해 주셨던, 이 그림을 그려주셨던 분들이,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저희 걸음이 오름이 해내미를 만들어주신 분들도 지금은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걸음이 오름이 해내미, 저 꽃걸음, 저까지 해서 이 저희 1년의 커리큘럼을 함께 해줄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걸음이 오름이 해내미 꽃걸음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네, 이게 저희 유아교육 스타일. 저희 얼마나 흥도 많고 다들 선생님들 그쵸? 즐거움이 넘칩니까? 그래서 저희의 공부는요, 괴롭지만 즐겁게 할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는 총 5가지의 스텝으로 갑니다. 5가지의 스텝. 선생님, 이 5가지 스텝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요, 늘 강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합격이라는 것에는 국룰이 있어요. 국룰. 누가 많이 회독을 했느냐. 이것은 공시, 그러니까 이거 뭐 국가직이든 어떠한 뭐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뭐 어떠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답은 뭐냐면요, 하나로 압축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누가 얼마나 많이 회독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100명을 합격자라고 봤을 때요, 80분 정도는요, 누가 시켜도 합격을 해요. 그런데 2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고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20을 바라보고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20을 바라보고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압축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려놓으면요, 그만큼 회독할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몰라서 헤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맨 처음부터 당고나를 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를 봐도 내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스텝으로 개론과 강론을 다지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함께 해주는 아이가 걸음이라는 아이예요. 걸음이 캐릭터가 여러분들의 자료에 함께 하게 될 거고요. 다져가는 겁니다. 다져가는 데에 사용이 되는 교재는 저희 걸음이 누리 과정과 그리고 걸음이 개론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개론으로 우선은 이때의 강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느리지도 않아요. 단 이때 저희가 강의의 중점을 두는 것은 풍부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거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에는 속도를 낼 수도 없고요. 내어서도 안 돼요. 하나하나 꼭꼭 씹어먹을 수 있도록 드려야 해요. 이때부터 뭔가 적중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려서 드리면 이 시험은 합격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에 쓸모없는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겠죠. 저희는 이 기본기를 다지는 교재도 기출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전공서적 중에서도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이론들이 담겨있는 강론서를 출처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충분히 다져 놓으시고요. 다지고 있을 때쯤 중간에 누가 들어오냐면 오름이가 들어와요. 기출 분석이 들어갑니다. 왜? 나 이제 공부 좀 알 것 같아. 우와, 좀 공부가 재밌어지려고 해. 근데 공부는 처음은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의 과정은요, 괴로워야 합니다. 양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나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로 괴로워야 그럴 때 합격을 해요. 괴롭지 않고 나 할 만한데? 괜찮아. 그러면 또 해요. 또 다음 해에 또 한다고.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출 분석이. 재밌었어? 미안해. 이제부턴 조금 힘들 거야. 기출 분석을 하면 내가 1, 2, 3월 초반까지 보면서 중요한지 안 한지 그냥 강사님이 중요하다니까 별표 해놓은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기출 분석에서 맵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저거 나왔네? 저렇게 나오네? 하면서 내 공부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약간 내가 합격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어느 신낱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 신낱 같은 희망이 보이면서 그런데 너무 많잖아. 어떻게 다 정리해? 기출 어떻게 다 표시하고 하나도 안 놓치면 어떻게 할 때? 누가 옵니까? 오름이가 또 열심히 전략노트를 갖고 옵니다. 전략노트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전략노트 안에 여러분들이 기출분석 때 봤었던 그 핵심 문장들과 연도와 그리고 개념어들이 다 녹여져서 전략노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와, 내가 이거 외우기는 하겠어. 외우기는 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실제로 문제로 풀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죠. 그럴 때쯤에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암기를 돕는 문제풀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아이가 이제 해냄이라는 아이가 이때 암기를 돕고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까지 실제 합격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의 캐릭터들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선생님들을 이끌어드릴 거고 방향을 잡아드릴 거예요. 네, 공부에는요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몇 시간이 주어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요.
7시간 충분히 숙면한다고 생각하면 17시간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호화로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상 1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둔다면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3시간 빼면 14시간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14시간을 꼬박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6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6시간 쓰는 사람과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쓰는 사람들의 10개월이 합쳐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의 운은 갈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내가 행운을 바라는 건 이 시간들을 충실하게 썼을 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시 공부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오롯하게 10개월을 투자해서 합격으로 가고 있는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사실 3배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3배 더 노력하셔야 되고 3배 더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싸움을 걸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일병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랬죠? 시간을 정하고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남들이 1년간, 10개월간 부업 내가 투자해서 합격하겠다라고 했다면 이분은 1년을 설정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힘이 빠져서 합격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2배, 3배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그게 자신의 목표로 설정된 시간이라면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가지 스텝으로 1년 커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기준으로 해서요. 12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1월부터 저희 강의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10월이면 마무리가 돼요. 10월까지, 10월 마지막 주까지 모의고사는 진행이 됩니다. 중간, 중간, 중간 과정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지도처럼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한번 일정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공부를 처음 합니다. 처음 해서 사실 어떻게 전공 과목들이 공부가 되고 개론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강론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개론이라고 하는 저희가 내용을 다룰 때에는 대략 8주 정도,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개론에서 문제 출제가 맞나요, 적나요를 따질 수 없습니다. 개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수험생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경우에도요. 사실 삐아제와 비고츠키의 언어 발달에 관련된 부분들은 강론 의사소통이라는 교과와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무엇과도 연결이 되었던 부분이냐면 저희는 그것을 발달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을 함께 끌고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교과도 중요하고요. 올해 저희가 놀이로 나왔던 문제 또한 놀이 개입에 관련된 교사들의 역할 중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을 그냥 예전처럼 개념어 위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놀이에서의 개입에서의 교사들이 어떠한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하는지를 서술로 묻거든요. 자, 왜 서술로 묻게 되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기출 분석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역사적인 변화되는 패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놀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교사론에서 문제가 안 나왔나요? 나왔죠. 교사의 신념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신념은요, 저희가 철학 사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 사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구성주의 신념, 구성주의 교사 신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부모는 부모 교육 이론가들이 반드시 있어요. 몇 분의 이제 부모 교육 이론가들이 제시해 놓은 그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충분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답안을 서술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또 공부해야 하는 파트이고요. 아동복지.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할 때 아동복지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요? 아동의 권리가 너무나 강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파트였습니다. 총론 평가라고 하는 파트는요,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마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 교육부에서 고시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해설서라는 것을 구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 해설서 앞쪽에 담겨있는 총론 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총론 파트라는 것이 그저 줄줄줄줄줄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용들을 개념 위주로 잘라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답안으로 서술하실 수 있으세요. 그 총론 파트를 담아드리는 것과,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왜 유아 때 중요합니까? 유아는 하나하나 교사가 주관식으로 평가하고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유아들의 발달을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교사가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면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셔야 평가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요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 운영이라는 것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루너라던가 뭐 데일이라던가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타일러라던가 여러 교육 목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한 사람들이라던가 교육과정에 대한 모형들을 제시했던 그런 이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가 된 것들, 그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이라는 것이 8주간 진행이 되지만 굉장히 어떻다 헤비해요. 가볍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겁게 이해하고 무겁게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 걸음이반 2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3월에서 5월 대략 3-4-5라고 했을 때 기간이 좀 길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건 거예요.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아에게 접근하는 우리가 용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 전공에서 배웠던, 유아교육 전공에서 배웠던 그 과목 파트들에 대한 공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3주씩 미술음악은 2주, 수학교육, 과학교육은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들이 다른 이유는 미술음악, 수학과학은 명확하게 똑똑똑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녀석 있죠? 아이고, 언어라는 녀석이랑 사회라는 녀석은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사실 똑 떨어지는 교과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어려워하는 게 사탐이 어려웠어요. 국어가 어려워요. 문학이 어려워요. 그러한 것들이 이 교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신체 동작 건강이라는 파트 또한 이 교과라는 것이, 아, 우리가 체육을 하니까 이렇게 준비 운동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아기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전인 발달을 이루어내야 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근력과 뼈대를 다 형성하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겐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수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기초 능력들이 무엇일까가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운동 능력부터 시작해서 기초 체력은 또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저희의 시험 교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뚱뚱해요. 헤비하다고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다루고 그러면서 무엇을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함께 안전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간혹간혹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파트를 여기에 함께 연결해서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은 총 13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쯤에 좀 지쳐요. 아우 길어. 아 질려. 이럴 때쯤에 참 감사하게도 신박하게 이제 기출 분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고요. 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저희는요, 네, 걸음이 유아교육 개론은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언제? 작년에 개정이 되었고, 이거 만드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공부를 함께 하면서 교재를 집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빠르게 구비하셔서 공부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사실 걸음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누리과정은 올해에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필기 꾸러미 그리고 교재 추가 자료라는 형태로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서 목차까지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전 교재들을 보시면서 강의를 제가 새롭게 선생님들에게 꾸러미로 만들어 드린 그 자료들을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지금 새롭게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 책을 함께 봐야 하는데 그러면 뭔가 자료가 분산되고 뭔가 방대해지지 않 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에게 뭐가 있죠? 전략 노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 노트에 필요한 것들만 다 녹여서 정리를 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요. 이때에는 내 기초를 다져간다. 내가 이해하고 가겠다라는 것을 욕심을 내셔서 공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살짝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에게 교재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큰 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닛 안에 예쁘게 색깔이 참 예쁘게 잘 편성이 돼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재가 우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를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 목차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입시 준비할 때 보았던 체크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교재 회독을 열심히 하셨는지를 다 남겨두시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은 유닛 1부터 어디까지를 볼지를 계획하셔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시면서 자신의 회독량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저희 교재를 좀 일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아, 백지노트라는 것이 있죠. 선생님, 제가 공부가 안 되는데 백지노트를 어떻게 씁니까? 공부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끄적끄적 하실 수 있을 것 같겠지만 한 12월을 쉬었거든요. 11월 말부터 12월을 쉬었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돌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입시키지 않으면 어떻나?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기억이라는 거죠. 아마 그걸 다 기억한다면 저희가 살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20대이실 수도 있고 30대, 40대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겠죠. 그래서 이 기억을 잊게끔 신은 만드셨겠죠. 그래서 그치만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시험이라는 걸 또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사라졌을 거예요. 없다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백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울 수 없으니까 뽑아는 놔요. 언젠가 쓸 수 있겠지. 뽑아는 놓고 어떻게 내가 쓸 수가 없으면 망칠까 봐 나중에 뽑기 싫으니까 안 건드려요. 뭘 하셔야 될까요? 안 되겠으면 필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떡한다? 따라서 적으세요. 따라서라도 적으시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만 아프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남습니다. 남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패드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자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강이나 인강을 인증하시면 PDF 형태로 선생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요즘은 패드로 이렇게 스마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활용법은 도와드릴 거고요. 계속 물으세요. 강사님, 저 이거 저저히 몇 글자도 아니고 한 글자도 안 떠올라요 라는 말 올해는 안 해야겠죠. 그래서 네, 필사하죠. 이게 왜 제가 필사를 하시라고 하냐면 14시간이 우리에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빼면 14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14시간을 꼬박 다 쓰는 위대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략 그래도 내가 8시간부터 12시간 가까이는 쓴다라고 했을 때 그 12시간 가까이를 한다고 해서 괴로운 시간이 없을까요? 뛰쳐나가고 싶고 막 울고 싶고 하는 시간이 없을까요? 있어요. 왜 내 친구는 꽃구경 갔는데 난 못하지?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러면서 그럴 때 뭘 펼치라? 백지노트를 펼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두시라고요. 그러면서 적으라고요.
이 눈물을 밖에 나가서 훔치겠다고 나가는 순간 선생님들의 2시간, 3시간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아, 괜찮아, 기분 전환됐어, 다시 커피 사 들어가서 앉아. 그런다고 바로 돼요? 감정이라는 건 흐르게 두셔야 돼요. 이것을 다시 내가 회복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시험에 합격에 가까워지는 건 더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괴로울 때, 힘들 때 백지노트를 꺼내서 필사한다. 그 필사와 더불어서 이 손마저 아프고 그것마저 힘이 없어, 그럴 때는 뭘 펼친다? 누리과정, 우리가 해설서를 펼친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 두 방울을 그냥 넘기세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꽃구경 간 친구를 봐요? 그리고 왜 낮잠 자고 있는 도서관 그 친구를 봐요? 그 사람은 나의 대상이 아니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나는 누구를 보셔야 한다?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핫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잠 안 자고 꼿꼿하게 있는 어떤 누군가를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 지금 자니까 나도 좀 같이 좀 기대서 자볼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보다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선생님들의 득점된 점수는 계속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백지노트를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구술 스터디에도 활용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구술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차를 봐야 되잖아요. 2차. 그렇죠? 2차에서는 뭘로만 털어요? 말로만 털어요. 아, 죄송해요. 턴다라고 하니까. 말로 턴다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걸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지노트를 통해서 내가 아는 걸 계속 연습해보고 그것들이 곧 2차로도 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쓰면서 하면 이중으로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듯이 말로 하려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개념이 여기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잘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구술 스터디 짝꿍을 찾으세요. 핫쌤 들으시는 분들 하셔서 짝꿍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대거 합격이 많았던 이유도 이 구술 스터디를 굉장히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짝꿍 선생님들끼리 함께 붙어가지고 2차를 제가 지도해드렸었어요. 그런 분들이 경남 지역에서도 네 분이나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신기하죠. 근데 그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확인학습 문제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무슨 확인학습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서술해? 못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드리냐면 저희가 예전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아주 단답 형태로 개념어를 쓰거나 주제어를 쓰는 문제들이 나왔었죠. 그런 형태의 수준들만 확인학습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것이 나와 있는 파트로 돌아가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따라 쓰세요. 따라 쓰시라고요. 이것도 아껴둔다고, 나 공부되면 풀 거야 라고 그러시면서 두시는 분들 계세요. 열심히 뽑아내 두시는 거죠. 그래놓고 나면 한 10월달쯤 되면 하얀 백지로 되어 있는 내 프린트물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쓰고 버리셔야 돼요. 쓰고 버리시고,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메모되어 있는 건 내가 만드는 단권화, 선생님들이 만드는 전략노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한테는 프린트가 존재하고 남아있는 건 전략노트와 마인드맵만 있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없어야 된다고요. 다 전략노트에 모든 것들이 옮겨 담아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 테스트는 간단한 테스트 드리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합격하신 분들이 이분 참 말 잘했어요. 우리 충남의 우리 김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이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모르면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저희의 강의들은요 매주차 다른 내용들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고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는 박사학위를 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끝내버린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를 어떻게 하든 내가 다 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공부의 양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단호하게 포스트잇에 지금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모르겠네 적어놓고 담대하게 넘어가세요. 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저 뒷파트에 우리의 공부는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어떤 파트쯤 갔을 때
그게 이거네? 라고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실 수 있고요. 전체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다시 그 내가 포스트잇에 붙여놨던 곳으로 가면 왜 그런 거 있죠? 유치원 애들이요. 우리 왜 내가 어렸을 때 걸음마기 때 사진 가져와가지고 나 너무 귀엽다. 자기가 남긴 뭐 이렇게 편지 보고 아 너무 귀엽다 그러죠. 선생님들 똑같은 어 이렇게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놔서 너무 귀엽네. 내가 왜 이걸 이해를 못했지? 그런 순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과감하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추천하신 게 그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전체를 다 돌리고 나면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들고 파지 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매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질의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발달해서 멈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한 6개월까지 계속 발달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강의의 스케줄대로 계속 치고 따라오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라고요. 왜요? 전략노트 때 가면 희한하게 다 이해가 돼요. 정말.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남기셔야 돼요. 저희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아마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저희 질답에 관련된 수강생 톡톡이라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아주는 연구원과 강사가 있구나 라고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거기에 내용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라는 거, 그래서 백지 쓰기 열심히 하라는 거, 핫쌤은 다 중요한 것들 짚어드리니까 걱정 말고 신뢰하고 들으라는 거 언급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요. 선생님들을 보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 강의를 미루지 말라는 것이 모두의 똑같은 바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바람. 그래서 강의를 절대 미루지 말고 함께 박차를 가면서 따라가 달라라는 당부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보시면 자신이 이제 재수라던가 혹은 좀 경험이 있었던 선생님들은 교재에다가 따로 이제 기출이라던가 뭔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개요도를 짜면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넣어드리냐면 선생님들이 1, 2, 3, 4, 5월에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왜냐하면 처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감이 안 와요. 그런 경우일 때는 누구? 합격 수기를 통해서 방법을 좀 얻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담아드려봤고요. 구술 스터디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독하는 거, 편식하지 말고 교재를 끝까지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시라는 거 언급하고 있어요. 네, 뒤로 넘어가면요. 이 선생님의 경우에도 책을 어떻게 해라? 정독해라. 그리고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해하고 정독하시면서 자기만의 목차를 만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목차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 유닛별로 이미 구조화될 수 있게 유닛을 다 쪼개서 드리기 때문에 그 유닛 목차를 보시면서 스스로 구조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출분석이에요. 기출분석은 짧습니다. 기출을 까지 길게 하면서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기출이 중요할까요? 자, 저희의 시험이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요. 100으로 본다면 기출은 얼마나 차지를 할까요? 그렇죠. 70을 차지합니다. 70으로 근데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70을 꼬박 다 가져가야 돼요. 우선은. 아주 이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언급이 됐던 개념들은 다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우선은 13개년에 대한 모든 개념들과 모든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다 꼼꼼히 더 이해하시고 체크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70이라는 점수는요. 이 70이라는 점수로 사실 끝나지 않아요. 70을 갖고 70을 잡고 우리는 뭘 하죠? 이 70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은 뭐가 있을까? 그럼 이때의 개념으로 물었다면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요. 문제들이 대략 10점 정도는 돼요.
10점 정도는 된다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전공 서적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이론가들이 많게는 20점까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많게는. 그리고 한 10점 정도는 안전이라던가 법이라던가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나오거나 절대 틀리세요. 이거 맞추면 기분 나빠요 하는 유화 같은 문제들, 왈츠 같은 문제들, 뭐 수사법에 관련된 문제들. 너무나 잘 아는데 나 이거 고등학교 때도 본 적 있는데 나 어제까지는 공부 안 했던 내용. 그러한 것들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된다?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맞겠다고 고등학교 책 다시 꺼내가지고 볼 거예요. 그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만점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95점이 만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접근하셔야 돼요. 이 5점을 강사가 안 가르쳐줬다고 그 강사 안 듣고 다른 강사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말려주세요. 그 5점을 찾겠다고 쓸모없는 자료들을 주는 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10개월이 아니라 3년, 5년 공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가지들을 기출분석을 통해서 쳐내는 거, 미련을 버리게 하는 거, 그리고 70을 오롯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단답형 말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이거 외워두세요 라고 하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시험에 다 나왔던 거 어떤 거예요? 선생님들 코스텔릭에 대한 부분들 언제 몇 년 만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 코스텔릭은 사회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최근 강조가 되고 있는 이론가거든요. 그래서 코스텔릭 나올 때 됐어요. 그리고 콜라주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 콜라주가 콜라주로 나왔지만 사실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물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에게 기출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올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가 사실 부끄러워서 제 적중 자료를 안 만들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적중 영상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이 저는 제가 이거 언급했잖아요 라고 해서 적중 자료를 만들지 않았어요. 문제가 똑같이 나왔던 것이 수업 참관이라던가 뭐 반영적 경청이라던가 모든 선생님들에게 언급해 드렸고 문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드린 것만 적중 자료로 저는 뽑았습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전략 노트에서 안 가져왔어요. 모의고사와 문제풀이에서 언급해드리고 문제로 만들었던 적중 자료만 선생님들에게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 가이드 자료에 있는 적중 자료는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중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늘 1년간 설득하느라 힘들어요. 선생님들 저 좀 믿어주면 안 돼요? 제발 이거 외워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번에 다문화였어요. 다문화에 새로운 강론서를 발견하고 선생님들에게 환경교육과 관련한 어떤 교수님들이 투입돼서 만든 책 같으니 제발 빌었어요. 시험 마지막 모의고사 때도 제발 외워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선생님들 상호 의존성과 협력부터 시작해서 반편견 이런 부분들 똑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 적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단 면담을 이번에는 거꾸로 물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계속 연습시켰었거든요. 이것을 집단 면담에 대해서 부모 측면에서 교사 측면에서의 장점을 묻거나 유의사항을 묻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출 분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것과 연관된 수업 참관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수업 참관을 모의고사 때 똑같이 만들어 드리면서 수업 참관을 이상하게 썼던 분들은 왜 그거를 그렇게 쓰셨을까? 혼자 머리 박고 우리 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허용될 수 있을 거라고 답을 자꾸 하셔. 이거 되겠죠? 되겠죠? 아니요. 그거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안 돼요. 모의고사인데 이미 지금 연습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수업 참관을 다 쓰고 나오셨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적중자를 만들어 신뢰를 안 주면 제발 외워달라는 걸 안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중자료도 만든 거고 설명회에서 계속 적중을 제일 싫어하는 단어지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출분석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이 기출 분석을 할 때 메모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없죠.
교재들을 보실 때에도, 그리고 프린트를 내 거 이제 뭐 이 선생님들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서 자료를 뽑더라도 빽빽해서 뭔가 필기할 공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필기하실 수 있는 여백이 있도록 문제를 모두 분절화해서 영역별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별로, 우리가 왜요? 유닛별로 공부를 했잖아요, 교재를. 그래서 그 유닛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분류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필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필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도와드린다고요. 어떻게요? 요렇게요. 이 지문은 요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지문은 요것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를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다 주면 안 돼요? 안 줄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쓰면서 정리되고 말하면서 정리가 된다고 했죠. 보고라도 뵙기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시라는 겁니다. 기출을 너무 쉽게 혼자서 분석했다라고 자명하시면 나 분석했어요. 근데 그 분석을 뭐냐면 요것에 해당하는 답만 외워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묶거나 적용을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들을 계속 받아서 쓰세요. 설명도 또 받아서 쓰세요. 그래서 나만의 기출 분석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물 같은 아이예요. 그 다음에 서술 노트를 보시면 최근에 왜 서술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낼 걸 다 냈어요. 다 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게 중요한 이론인데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개념을 쓰라고 하거나 설명해 보라고 하거나 찾아서 관련 지어 보라고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똑같은 문제를 내면 어때요?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난해해지고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기출을 반영해서 서술 노트라는 것을 문제화해서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서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답을 주냐고요? 안 줍니다. 이 서술 노트와 관련한 답은 선생님들끼리 함께 공유하실 수 있도록 서술 노트 게시판을 열어드려요. 그러면 발달이 끝나면 거기에 적합한 답들을 선생님들께서 쭈루루 자신이 답한 것들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공부가 돼요. 그게 합격의 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든 안 틀렸든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써서 숙제한다 생각하고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아래쪽으로도 다른 수강생이 그것에 대한 답을 답니다. 자기의 답을. 그러면 내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 서술 노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술을 하시던 뭘 하시던 계속적으로 반복하라고 또 참 친절하게 이 서술 노트 문제만 이렇게 또 페이지로 만들어드려요. 계속 써보라고. 계속 써보라고. 제가 왜 이런 걸 들으면서 확신에 차 있느냐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직강으로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실력이 그만큼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들으면 또 뽑아서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막 쓰세요. 써보시라고요. 요즘은 기화펜이다 뭐다 많죠.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써보시라는 거. 요렇게 드리고요. 와, 전략 노트입니다. 이것은 정말 선생님들이 그래요. 노트니까 이만한 거죠. 아니요. 이만한 거 보고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이만한 거 주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된다고요. 쓸 수 있는 답이 거기에는 없어요. 저희는요, 네, 요만합니다. 요만하다고요. 요만한 것을 5, 6개월은 봐야 양심이 있죠.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들 내가 5개월 가까이를 계속 회독해야 하는 애인데 이만한 걸 보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가 걸음이 개론부터 누리과정까지 하면 요만큼 쌓일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요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계속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50페이지 정도를 계속 회독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회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빈칸 문제입니다. 똑같은 전략노트를 만드는데 전략노트 안에 빈칸을 뻥뻥뻥뻥 뚫어서 드려요. 그러면 거기를 우선 채워보는 거예요. 채워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전략노트에 있는 것이 모두 판으로 내 머리에 다 찍힙니다. 신기하죠? 안 될 것 같죠? 그게 돼요. 선생님들이 그거 주황 색깔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거 맞죠? 선생님, 강사님, 그래서 그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저희가 판으로 찍는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전략노트 한 페이지를 하나를 판으로 보듯이 계속 넘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몇십 번까지 회독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정말 이건 디자인이죠. 네. 강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드립니다. 마인드맵을 드리면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따라가시면 돼요. 고대는 누구 있었지? 아, 고대는 뭐 로마가 있었고 누구 그리스가 있었고 거기 좀 뭐지? 이렇게 파생되어서 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에게 예쁘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먼저 전략노트 가기 전에 전체를 먼저 한번 머릿속에서 그린 다음에 전략노트 파트별로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생님들 신기한 게 뭐냐면 전략노트도 안 가져가요. 합격권 들어가면 이것만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전략노트에 있는 내용이 다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드리고 있고 전략노트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모두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은요, 기출에서 언급이 된 문장이라든가 기출에서 답안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숫자로 깃발을 꽂아드리면서 언제 몇 년도에 출제가 되었는지를 선생님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꽃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서술 노트를 통해서 저희가 적중하는 선생님 이 문제는 왠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언급해드렸던 서술 노트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은 꽃을 달아드립니다. 그 선생님들 좀 더 중요도를 보실 수 있고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구조화하실 수 있게 제일 큰 제목으로 구조화할 것과 그리고 중간에 정도에 우리가 구조화할 수 있는 주제어들, 그 다음에 그 또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실 수 있는 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너무 스스로가 칭찬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합격이라는 길을 가도록 안내했던 정말 자료였기 때문에 합격자들을 무수하게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건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네, 또 뒤로 넘어가도 돼요. 여기에서 또 뒤로 넘어가보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빈칸처럼 빈칸을 뚫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나 이거 아까워서 뭐 프린트 안 할래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없이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빈칸 노트 제공해 드리니까 이걸로도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뒤로 가볼까요? 여기서 보세요. 다 전략 노트 무한히 돌리세요. 이미지화해서 외우세요. 다 뭐라요? 내 보물이라고 되어 있죠. 다 이것은 자기가 합격을 해도 친구한테 못 주겠더래요. 그래서 갑옷처럼 남겼다가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었어 라고 해서 다들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노트를 무한히 돌리세요. 전략노트 너무 좋아요. 전략노트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 왜요? 이런 칭찬 글들을 드려야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드려야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뭐 전략노트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드렸는데 아, 정말 이 전략노트에서는 다 적중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 유화?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다고 저 죄책감 없어요. 왜 그게 제가 죄책감을 가집니까? 그 문제를 낸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없지만 저희 전략노트에는 다 담겨 있었죠. 그래서 아예 공동놀이자로서의 유의점을 물었죠. 이번 시험에서. 아예 선생님들에게 유의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봤는데 내가 뭘 묻는지를 모르면 못 적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번의 경우에도 즉시 개입을 해야 되는 개입식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언제 개입하래요? 때리고 울고 던지고 다 했죠, 얘들. 그렇죠? 그랬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뭐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하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교사가 즉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순차적 시간, 시간 간격에 대한 부분들, 유아기의 시간에 대한 발달은 선생님들 가장 발달의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라고 해서 전략노트에서 명확하게 예시까지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립니다. 신기한 게요, 공부를 열심히 사실 안 하신 분들은 적중자를 보면서 진짜 다 있었네 이러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보고 하려고요 이러시고 계세요. 근데 그래도 되죠. 뭐 합격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네, 제가 교주는 아니지만 믿어라. 전략노트를 믿고 올인하시라는 겁니다. 네, 뒤로 가볼게요. 자, 문제풀이는요 엄청 힘듭니다. 왜요? 제가요 서술에 미쳤거든요. 선생님들이 팔이 뽀개 지금 만큼 쓰는 문제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보고 왔을 때 시간이 남아서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너무 열심히 연습했던 거고 문제가 너무 쉽더래요. 왜 이렇게 쉽지? 이래도 돼? 라고 의심이 될 만큼. 왜요?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볼까요? 선생님들 뭐 너무 좋아요. 오답노트 만드세요. 이런 것들 뭐 자랑 안 할게요. 선생님들이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니까요. 적중 이런 식으로 했죠. 이번에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의사소통 기술 반영적 경청을 똑같이 특징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연습해 보실 수 있게끔 드렸고 계속 말하게끔 격려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례로 예시를 드리면서 문제를 적용하실 수 있게끔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예 똑같이 상징 인식의 단계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이 강조했었어요. DM으로 온 내용이 가드너 나왔을 때 소름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가드너 너무 중요한데 안 볼 거죠? 하우제도 너무 중요한데 안 볼 거죠? 그러면서 가드너를 엄청 강조했었거든요. 문제로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상징인식 단계만 배우면 안 된다라고, 그 뒷단계까지 끝까지 다른 거는 죄책감 들어서 하지 마세요 했지만 상징인식 다 뒷단계만 좀 가져가 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웃으면서 크크크. 근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아예 도식기를 물었고요. 아예 우리가 뭐다? 투시적 표현에 관련된 것을 똑같이 선생님들에게 문제풀이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립니다라는 걸 답으로 아예 명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거 써보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쉽더라고요. 이런 건 선생님 안 틀렸어요. 안 틀려서 그걸 왜 틀려요? 똑같이 답을 다 써봤던 문제인데요. 넘어갈게요. 아예 콜라주는요 똑같이 아예 제시문까지 거의 유사했죠. 이거는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문제들이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과정 접근법에 관련해서 접근법의 제한점을 똑같이 똑붙으로 답을 하는 제한점을 쓸 수 있게끔 관광식 접근법의 단점을 명확하게 쓰실 수 있게끔 드렸죠. 이것도 뭐 얼마나 고민하고 문제를 만들었겠어요. 저는 제가 시험 출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의고사는 총 6회로 진행이 됩니다. 6회로 진행이 돼요. 작년에 8회 문제 나갔었거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살아야 선생님들 합격을 시키잖아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전략노트 제작, 전략노트는 늘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매 과정이 제 일이잖아요. 선생님들 보고 뭐 투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제 일이잖아요. 그게 제 일이니까 저는 14시간을 꼬박 저의 이 일을 위해서 씁니다. 밥도 저는 그렇게 오래 안 먹어요. 그렇게 뭐 크게 뭐 먹는 것에 아니 즐거움은 있죠. 그렇지만 크게 뭐 재미를 다른 것에서 뭐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딱 맞는 사람인 거죠. 가정을 포기했거든요. 그냥 가정을 저희 친정 어머님께 오롯이 다 맡겨드렸어요. 선물을 드렸죠. 어머님께.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제 연구실에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살아요. 그냥 거기서 계속 문제 만들게. 근데 그게 다행히 지루하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해 만드는데도 매번 밤을 새요. 이 문제를 계속 만드느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근데 올해는 문제가 너무 좋았어서요. 적중을 한 것 빼고 그 나머지들도 또 적중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그래서 그거를 다
새롭게 또 만들지는 않으려고 해요.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또 다른 적중 문제들을 만들어서 들이되 살릴 수 있는 문제들은 살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적중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만들었던 모의고사 문제나 문제풀이는 안 써야지 하고 올해 다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적중했던 문제도 올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쳤나 봐. 그냥 넣을 걸. 그거 죄책감 때문에 안 넣었더니. 왜냐하면 재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똑같은 문제를 줄 수 없다고 얼마나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뺏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줬어야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새롭게 또 개발해서 문제를 드리겠지만 이 지금 아직 적중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고수하겠습니다. 가져가되 또 다른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6회가 진행이 되고요. 똑같이 나왔죠. 선생님들한테 구성주의 교사 신념 나온다. 올해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막판에 힘을 실었어요. 일부러 8회 때 내 거 문제 가져갈까 봐. 그래서 구성주의 다문화도 그랬어요. 그래서 7, 8회 때 다 나왔어요. 7, 8회 때. 5, 6, 7, 8, 요때 일부러 힘을 주고 그때 모엔도 냈고요. 싹 다 냈거든요. 근데 제가 유명 강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요. 잘. 제 적중률을. 그래서 제가 떠벌리지 않으면 소문이 안 나요. 그래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구성주의 교사 신념 똑같이 냈고 지문에 있는 내용마저도 너무나 유사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볼까요? 네. 수업 참관 똑같이 나왔어요. 소름 돋죠.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안 가져갔을까요? 수업 참관의 명칭을 쓰고 장점 한 가지 기특하죠. 장점까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부모 측면에서 여기는 부모가 어떠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서 부모 측면에서 장점을 쓰는 거였어요. 똑같이 냈어요. 또 볼까요? 정교성. 모두가 정교성을 버리고 있을 때 저는 정교성을 냈어요. 정교성을 드렸었고요. 네. 여기에서도 노력이라고 하는 동작의 질을 강조하는 그 요소만 따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발문을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뭐 찾아요? 이건 더 쉽게 내죠, 사실은. 저는 선생님들이 요 시간의 요소를 녹여서 아예 발문을 만들게 드렸지만 문제가 쉬웠어요. 어떻게 찾아서 쓰는 거였죠? 뒤로 가볼까요? 아, 뭐 여기에서는 문제가 똑같아요. 제가 계속 귀에 딱지 않게 말한 거. 기본 동작 유형 묻는지 명칭 묻는지 제발 좀 고민하시고요. 미끄러지게 하는 거를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서 보여줬는지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유튜브로 녹화해놓은 거 보면서 이게 미끄러지구나. 오케이, 보여줘야지. 예전에 아이돌을 꿈꾸면서 춤 연습을 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미끄러지기부터 시작해서 갤로핑 모든 것들을 이 영상에 담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여기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끄러지기 보고 소름 돋았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때. 미끄러지기는 갤로핑의 다른 옆으로 가는 갤로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엄청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동작 유형인지 동작의 명칭인지를 계속 구분하는 연습을 드렸고 그렇게 두 개가 똑같이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탐색을 통한 교수법 요것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에게 뭐 무수히 강조하면서 문제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모두가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예 똑같이 수직적 어휘 확장에 관련된 부분 의미의 수직적 발달을 똑같이 개념을 쓸 수 있게 물었지만 우리는 더 어렵게 물었었어요. 수평적 어휘 확장에 대한 설명도 했어야 됐고 수직적 어휘 확장에 대한 설명도 해서 이것을 비교하게끔 특징을 둘 다 쓰는 문제를 드렸었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밖에 안 물으니 얼마나 세상 쉬웠겠어요. 그렇죠? 아유, 사회적 언어 나왔을 때는 요거를 3회째 때 DM으로 우리 수강생분이 문제를 내셨어요. 사회화된 언어 버렸는데 수능적 정보관 버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것까지 낼 수가 있군요. 그러고 했는데 그 학생이 다시 DM이 왔어요. 세상에 사회화된 언어가 나오고 수능적 정보교환이 나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DM으로 쓰면서 자기가 한 번 더 말을 했거든. 그랬으니까 복습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안 넣었다고 했죠. 지금 일부만 예시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몰입활동 교수전략 이거 나왔을 때 그게 왜 나와요? 그래. 왜 나오긴?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낸 거예요. 제발 좀 봐주면 안 돼요? 네, 직강 선생님 한 분 딱 기억나요. 제가 버린 것만 어떻게 이렇게 내시나요? 왜 버렸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아, 네. 보고 갔죠? 썼을까요? 썼죠.
몰입활동 교수 전략 문제로 냈었고요. 네, 아예 이게 그거였어요. 제발 외워주면 안 돼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 그래서 논술로도 만들었잖아요. 제발. 그러고 8회차 때 또 강조했어요. 7회차에 문제를 냈는데 그때 코로나로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문제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7회차 때 저 쓰러져 가는 것 같은데 제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8회차 때 살아와서 외웠어요? 외우라고!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오니까 소름이었죠, 또.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저를 믿고서 공부를 1년간 제발 저를 믿으라고 하는데 시키는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약간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이런 뭐죠? 타고난 이런 총명함, 뭔가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느낌. 미안, 좀 오버해서. 매기고 받기가 답이에요. 제가 해설 때 드렸죠. 이거는 어디에 있다? 초등 교과서에 아예 저거 지금 우리가 받았던 그 노래가 아예 대문 노래였죠. 그게 아예 매기고 받기 방법이라고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답형으로 쓰신 분, 문답형으로 쓰신 분도 답이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답은 뭐예요, 사실? 매기고 받기가 맞아요. 그래서 매기고 받기, 이거 다 밑줄 친 니은과 같이 우리 미조를 부르는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 딱 똑같이 문제로 냈죠. 그래서 매기고 받기 쓰신 분들은 하나도 만다라 아예 똑같이 냈었고요. 만다라에 우리는 더 어렵게 사실 냈었어요. 더 어렵게 문제를 냈었죠. 만다라 쓰신 분들 다 가서 만다라 다 쓰시고 오셨어요. 그럼 제가 강조를 했죠. 켈로그 안 나올 것 같죠? 다 버리고 있었죠? 네! 켈로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겁박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 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4회차쯤, 중간쯤에 문제를 냈었는데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죠. 그랬기 때문에 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입 아픈데요. 올해 제발 사회성 측정법에 대해서 거꾸로 물을 수 있으니까 사회성 측정법 거꾸로 외우는 것 정말 머리에 이게 여기에 귀에 지진 날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막판에 언제였어요? 8회였죠? 포트폴리오가 올해는 나옵니다. 라고 선생님들에게 아예 못을 박아드리면서 문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제시했죠. 한 학기에 다 몰아서 했기 때문에 이 교사가 어떠한 것을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아예 문제로 드리면서 이것과 답을 똑같이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입 아파요. 한 번 더 해주죠, 그래도. 아우, 생성 방식에 따라서. 선생님들, 패턴을 물을 때는요, 생성 방식에 따라 물을 수도 있고요.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이 너무나 몇 가지가 있으니 요거 좀 제발 외워주면 안 돼요. 반복 패턴 하면서 문제를 드렸었죠. 이거는 일부예요. 나중에 적중 영상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면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신뢰를 갖고서 오십시오.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네, 왜 핫쌤을 추천하는지 선생님들의 그 후기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라는 겁니다. 네, 저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아니었고 야, 니 말 잘한다, 야. 설명을 야, 깨끗하게 하네. 그러면 한번 야, 이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 그거 한번 해서 학생들 좀 줘봐라. 그렇게 사실 들어온 거였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첫해 때는 한번 하면 계속 무한적으로 평생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강의를 열었었어요. 그랬거든요. 아, 그렇다고 지금은 뭐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돈은 조금 벌어야겠죠. 그러니까는 뭐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에게 이렇게 밤새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 거고 저는 소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다음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와 가끔은 유튜브도 찍습니다. 네, 그리고 줌으로 저희가 제가 매달 줌 그 뭐죠? 이 회원비라고 하나요? 그걸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만날 그게 명분이 별로 없어서 계속 지금 돈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돈 낸 거 아깝지 않게 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과 중간중간 만나야겠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 공부 방법들이라던가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인스타를 통해서 라이브로 우리 선생님들 또 얼굴을 또 뵙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원래 1시간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15분 정도가 오버가 됐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사담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에서의 특징은
그리고 대략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5분 쉬고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5분을 쉽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내용 하나하나씩을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 공시생을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한부라는 말을 사실 제일 아픈 말이지만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몇 해 전에 보내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릴 수 없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건 정말 잔인한 것. 저에게 오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살릴 수 없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희망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는 약장사가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보여요.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합격을 하거나 못하거나 요 사이에서 내가 좀 끌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저분은 빨리 말려야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서 중간에 자기가 힘든 걸 이렇게 선생님 인생을 즐기는 게 어때? 인생을 차라리 선생님 왜냐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시한부 인생을요 계속 자기를 좀먹게 하고 갉아먹으면서 괴롭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젊음을 즐길 수 있게 시간을 드리는 게 더 나아요. 응?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시험을 잡고 있는 건 쥐약이라고 선생님 인생이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야. 나에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음이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미쳐서 내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이 시험밖에 없고 다른 건 다 뒷전으로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을 제가 끌고 가야죠.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시한부 공시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십시오. 저로부터. 아시겠죠? 빨리 도망가셔서 선생님들의 젊은 날을 누리십시오.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또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뵐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대학에 지금 교원 임용 특강 관련해서 자주 이렇게 출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도 또 만나뵐 수 있는 대학생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앞도 뒤도 보셔서는 안 됩니다. 10개월간은 진짜 이 구역에 미친 X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우리 모두 다 미쳐서 만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답을